자, 혜원이 복화 2의 22입니다.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Jill is in the bathroom. Jill is in the bathroom. Jill is in the bathroom.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누가, Jill이 뭐한다, 있다.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했는데 그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비동사인데요. 비동사의 종류는 am, is, are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긴 is가 사용됐는데 그 이유는 뭐죠? is랑 같이 사용하는 건 누가 있어요? he, she, it. it이 있죠. 그렇다면 she는 한번 길어봤자 책에서 she. 봤을 텐데요. 그렇죠. 여자아이죠. 그러니까 한번 길어봤자 she니까 she랑 같이 쓰는 be 동사를 써야 되겠죠. 비동사의 뜻은 몇 가지? 두 가지. 뭐하고 뭐? 있다, 있다. 그렇죠. 있다와 있다 라는 두 가지가 뜻이 있는데 in the bathroom의 뜻이 뭐니까? 화장실에. 화장실에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어디?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어디 어디에 있다예요? 어디 어디에 있다예요? 둘 중에 어느 뜻이 어울립니까? 있다 라는 뜻이 어울리게 되는 거죠. 이 대답 듣고 싶어요. 주인이 어디 있는지 묻는 거죠? Where is she? 그렇죠.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고요. Where is she? 하면 되겠죠. She is가 있으니까 묻는 말은 is she 만들어주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is Jill? 했더니 대답이 Jill is in the bathroom. Jill is in the bathroom. 오케이. 그런데 But her towel is in the dining room. But her towel is in the dining room. 자, her에 대한 얘기 좀 할게요. Her는 she하고 관계가 있는 말인데요. She는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하지만 her는 뜻이 뭐니까? 그러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누구의?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그래서 얘를 보고 어떤 물건을 소유하고 있다는 표현을 할 때 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말로는 소유격이라고 합니다. 이 수건이 누구의 소유인지 밝히고 있는 거고요. Her는 뭐 대신 왔냐? Jill's 대신 왔습니까? 이걸 보고 apostrophe s 이걸 보고 apostrophe 하고 하고요. 그래서 이걸 apostrophe s라고 하는데요. apostrophe s를 하면 무슨 뜻이 될 수 있다. 누구누구의 라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보니까 여기에 towel이라고 표현했습니까? towels라고 표현했습니까? towel이라고 표현했죠? 응. her towel은 안만 길어봤자 타월은 안만 길어봤자 타월은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여러 개예요? 아니요. 남자예요? 아니요. 여자예요? 아니요. 그럼 안만 길어봤자 뭐겠어요? 이시네요. 그래 이시죠. 여기에 비동사 뭐가 보여요? 또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이렇게 찾아봤더니 누가? 그녀의 수건이 뭐한다? 있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비동사인데 비동사 종류 세 가지 중에서 뭐가 사용됐어요? is. 그 이유는 her towel은 안만 길어봤자 is. is이니까 is랑 같이 쓰는 비동사인 is가 사용됐죠. 됐습니까? 자, 지금 선생님이 her가 뭔지 가르쳐줬고요. 자, 그렇다고 her towels는 안만 길어봤자 뭐가 돼요? 여러 개예요? 네. 그럼 당연히 안 먹는다면 뭐예요? day. day죠. day. 그것들, 그들. 됐습니까? 네. 오케이. 만약에 여기에 her towel이 아니고 her towels 였으면 얘도 따라서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요. her towels are in the dining room.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day is야, day are야. They are. 그니까. 됐습니까? 그녀의 수건들이 식당에 있다라는 표현은 뭐라고요? 수건들이요? 어?
her towers are in the dining room. 그렇게 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 얘는 없다 치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그래서 그녀의 수건이 어디 있는지 묻는 말은 왜요? 그녀의 수건이요? 어, 그녀의 수건은 어디 있니? 하고 싶으면 where? Where is her towel? 그렇지. 이렇게 자신감이 없습니까? 됐습니까? 네. 지금 where is it 한 거잖아. Where is it? 그거 어디 있어? Where is it? 그거 어디 있어? Where is it? 그녀의 수건 어디 있어? Where is her towel? Where is her towel? 그래서 그녀의 수건이 어디 있는지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is her towel? Where is her towel? 했더니 대답이 But her towel is in the dining room. 됐습니까? 그럼 이제 진이 수건 찾아서 식당으로 가나봐요. Jill is in the dining room. Okay, in the dining room. 이란 대답 듣고 싶어? Where is Jill? Where Jill? 어디 있어? 어, 식당에 있어. Jill is in the dining room. 됐습니까? 네. Okay, 수건은 찾았을 거고 또 딴 걸 찾는 것 같은데? But her spoon is in the bedroom. Okay, 자 숟가락이 원래 있어야 할 곳은 어디야? Dining room. Dining room에 있어야 되는데 타월이 원래 있어야 할 곳은 어디야? Bathroom. 타월이 원래 있어야 될 곳은 bathroom인데 어디에 있어 타월은? 다이닝룸에 있고 스푼이 원래 있어야 할 곳은 어딘데? 다이닝룸. 다이닝룸인데 스푼은 지금 어디가 있어? 베드룸. 베드룸가 있죠. 이상한 이상한 집이야 지금. 됐습니까? 오케이. 이제 침실로 갈 겁니다. 숟가락 찾아서 침실 가서 숟가락은 찾겠네. Jill is in the bedroom. Jill is in the bedroom.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럼 침실에 원래 있는 건 뭐 어떤 것도 있나? 침대도 있겠고 베개도 있겠고 이불도 있겠고 뭐. 그쵸? 오케이. But her dress is in the kitchen. 오케이. 드레스가 왜 부엌에 가 있을까? 그러니까 드레스는 침실에 있는 옷장 안에 있어야 될 텐데, 그렇지? 그래야지 자고 일어나서 씻고 세수하고 갈아입을 텐데 침실에서. 옷에 내 동댕이 쳤나? 내 동댕이 쳐놨어? 어, 저 회원이 자주 하죠? 아니요. 아, 안 그럽니까? 엄마한테 혼나죠? 야! 너희 왜 여기 있어? 그럴리다. 오케이. Jill is in the kitchen. Jill is in the kitchen. 이제 뭐는 찾았겠어? 드레스. 드레스는 찾았겠죠. 부엌에 있어야 될 게 또 딴 데가 있을 것 같은데? But her dish is in the bathroom. 오케이. 다시 돌고 돌아서 화장실로 가야 되겠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디쉬는 원래 어디 있어야 돼? Kitchen. In the kitchen에 있어야 되는데. In the bathroom. 그렇죠? 타월은 어디 있어야 되는데 어디 있었더라? Bathroom에서. Bathroom에 있어야 되는데? Dining room. Dining room에 가 있고. 스푼은 어디 있어야 되는데? Dining room. Dining room에 있어야 되는데? Bedroom. Bedroom 가 있고. 드레스는 어디 있어야 되는데? 베드룸. 베드룸 있어야 되는데 어디 있어? 키친. 키친가 있고. 그쵸? 그 다음에 디시는 어디 있어야 되는데? 키친. 키친에 있어야 되는데? 베드룸. 베드룸가 있니? 이상한 집 이야기였고요. 쓰기 시험은 모두 다 맞았습니다. 퍼펙트였습니다. 대단해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오케이.